레나 TV. 여러분 안녕하세요, 레나입니다. 그동안 잘 지내셨죠? 오늘은 한국에서 되게 중요한 날입니다. 바로 한글날입니다. 제가 작년 한글날 때 받아쓰기 영상을 찍었잖아요. 그래서 올해 뭐 찍을까 고민하다가 제 러시아 친구랑 만나서 한복을 빌려서 브이로그를 찍기로 했습니다. 여러분들도 오늘 영상을 좋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. 그러면 이따가 한복샵에서 뵙겠습니다. Ну что ж, пойдем. Я нашла уже это место. Ребята, смотрите, сколько много юбок. Это только юбки получается. Тут вверх идет, там дальше. Я давным-давно как-то носила хандон. И у меня был такой, знаешь, синенький. 치마부터 골라야 된다고 하셔서 이거 제가 작년에 입었을 때 비슷한 거 입었던 것 같아요. как тяжело выбрать, да? Вообще, слушай, это самое тяжелое. У девушки, которая только что была, по-моему, что-то такое было. Да, мне хочется тоже какое-то нежненькое. Либо белое, вон то красивое. Белое, да, красивое. Вот это. Мне кажется, оно такое какое-то. Либо это какое-то из них. Либо вон там было какое-то нежное. Это тоже красиво. И вот это красиво. Да, вообще все красивое. Очень красиво. Это фотографии, я смотрела. А, вот это. Это тоже красиво. 그다음에 이렇게 끝문 있는 거. 그다음에 요거는 다 시스루예요. 그냥 깔끔하게 시스루고요. 그다음에 하늘색. 오, 하늘색도 예쁘다. 네. 어느 게 좋을까요? 첫 번째 보여주신 거 어떤 거예요? 요거예요. 이게 지금 꽃. 그리고 두 번째 거. 두 번째 거는 조금 더 큰 꽃. 저 이걸로. 이걸로 할까요? 네. 네. 조금만 기다려주세요. 그다음에 세 번째 거는 이 디자인, 그 다음에 네 번째 거는 이렇게 해서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요. 이게 кажется первый, нет? Он такой более нормальный. 네. 또 желтый не очень был. Ян, смотри, такой или вот этот, смотри. мне кажется первый. Первый? 네. 이거 첫 번째 거예요. 네, 네, 이거 자 Как тебе вот эта сумка? О, хорошая. Тебе прям подходит. Я такой себе взяла. О, тебе подходит. Это хапру руки теперь. Где-то вошло? Россия. Россия? Россия тут как-то. Юаксень이에요? Да. 됐습니다. 오늘 좋아요. тут, да, красиво, красиво. My house.
어디까지? 사진 찍으러 가야 되는 거 아니야? 먼저 해가 지기 전까지는 그게 더 좋을 것 같아. 나중에 어두워지면 아무것도 못하니까. 카페는 어두워질 때 마실 수 있잖아. 먼저 와. 저희 지금 경복궁 갔다가 거기서 사진 몇 장 찍고 카페 가려고 합니다. 디아나 씨. 네. 자기 소개 한 번. 여기서 지금 바로 이렇게 자기 소개를? 저도 러시아에서 온 디아나이고요. 저도 유튜브 채널이 있는데 제 채널은 이제 한국어로 되어 있는 것보다는 러시아어로 되어 있어가지고요. 자막을 써야 되는데 이제 자막을 쓸 시간이 없어가지고. 혹시 러시아 할 줄 아시는 분이 계시면 네. 디아나 유튜브 번역 링크 부탁드립니다. 제가 아니 디아나 유튜브 링크 달아드릴 테니까 아 감사합니다. 가서 한번 보세요. 네, 근데 저는 이제 한국에서 5살 때 와가지고 이렇게 한복 입는 게 처음이 아니긴 하죠. 많이 입은 것 같죠. 근데 이렇게 예쁜 한복은 처음인 것 같아요. Это известное место. Известное место? Здесь все фотки у тебя. Я первый раз здесь. Здесь пахнет очень вкусно. Кунжунним. Кунжунним. Чанабуна, алюджусея. 한봉지 2,000원이야? 네. 고맙빵. 아, 혹시 따로 주실 수 있어요? 아, 네. 이제 1,000원 왔담. 어디서? 아이짱. 아이짱. 진짜 오랜만에 먹어요. 근데 경복궁 가려 했는데 오늘이 한국 날이어가지고 문 닫혀 있어요. 그래도 가서 그 근처에서 그냥 구경하고 영상 찍고 그러려고. 너 여기 다 왔어? 응. 아 여기 고등학교 때 왔었는데. 배 안 고파? 괜찮아? 응. 아, 붕어빵 먹었잖아. 아, 나 붕어빵 하나 더 남았어. 생각해보니까 하나 더 남았어. 붕어빵을 먹으니까 응. 목말라. 목말라? 물이 마시고 싶어. 물 사자, 물. 저희 자취부로 왔습니다. 와, 여기 너무 예뻐. 떡탕관 저쪽이에요. 감사합니다. 맛있게 드세요. 감사합니다.
달아요. 딱 먹어볼까? 조금 맛있어요. 떡이 맛있어. 와, 잔은 진짜 달아요. 굴떡보다 달아요. 이제 한복을 반납하러 갑니다. 5분밖에 안 남았어요. 5분 빨리 가야지. 달려야 돼, 달려야 돼. 달려라. 안 돼. 넘어져. 그래도 재밌었어요. 그쵸, 여러분? 우리만 재밌었나? 나중에 여기 가자. 어디? 여기 빌딩 안에 들어가면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거 많고 예쁜 거 많아. 좋아. 나중에는 그냥 옷 입고 저기 가자. 좋아. 아우. 야, 조심해. 누가 보면 우리 한국어로 계속 한국어로 얘기할 줄 알겠다. 리아나는 사실 러시아 너무 잘해서 보통 러시아어로 얘기해요. 신기하죠. 5살 때부터 여기 살았는데 러시아어는 러시아 사람처럼 잘하고 있어요. 근데 러시아어보다는 한국어가 더 편해가지고 거의. 러시아 여권이지만 한국인? 이제 길만 건너면 되겠다. 빨리 Мы идем менять нашу одежду. У нас осталось 5 минут. И мы должны реально все отдыхать. 옷 갈아입고 어떠죠? 완전 사람이 변한 것 같죠? 이제 무슨 프린세스에서 락 콘서트 가는 여자 두 명. 이제 네, 밥 먹으러 가는 중입니다. 근데 솔직히 아까 그 달 엄청 탄 그 차 마셨잖아요. 그래서 이제 밥 먹고 싶진 않아요. 근데 디아나가 배고프다고 해가지고. 배고파. 나 안 배고파. 안 배고파. 단거 많이 먹어서. 아 근데 그래도 이따 배고플 거야. 이따 먹기보다는 지금 빨리 먹는 게 나아. 나중에 늦게 먹는 것보다는. 어디 가지? 우리 아까 거기 음식이 좀 많아지 않았어? 그쪽? 너 다음 날 전통. 아 그다. 너 다음 날 사? 체스. 골목길도 되게 좋아해요. 다 너무 예쁘게 돼 있어요. 있는 모습을 보면 배고파지겠지? 갈비찜 맞니? 기억 안 나. 그냥 보이는 거 시켰어. 이제 밥 먹고 집 가려고 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. 오늘 잘 놀았어. 재밌었어.